돌려라 시간 나침반 중세 유럽 이야기 카롤링거 왕국 첫 번째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부터 르네상스 이전까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중세라고 하는데 찬란했던 고대와 급변한 근대의 중간 시기입니다. 중세는 행복하지 못한 시대, 즉 지하 감옥과 같은 시기였다고 합니다. 캄캄한 지하실 같던 세계를 벗어나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던 것은 1500년경 무렵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이 되살아난 그때를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세에도 사람은 살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세였습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로마 제국이 망한 뒤, 그러니까 중세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나라들입니다. 중세 이 땅의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들이 오늘날의 유럽으로 이어져 지금의 서양 문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 5세기경 중부의 게르만족은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침입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약해졌고 게르만족은 결국 둘로 갈라진 로마 제국 중 하나인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게르만족이라는 말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랑고바르드족, 반달족, 구트족, 서구트족, 부르근트족, 작센족, 그리고 아주 강한 왕국을 세운 프랑크족도 게르만족에 속합니다. 튼튼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프랑크족은 라인강 근처,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랑크족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프랑크족에게는 다른 게르만족보다 유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클로비스는 원래 프랑크족의 한 갈래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16살에 부족의 지도자가 된 클로비스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481년 클로비스는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클로비스의 지휘 아래 왕국은 점점 넓어졌으며 프랑크 왕국은 이후 부족들을 점령하고 로마 제국의 땅이던 갈리아도 차지했습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라는 이름도 프랑크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크족은 오늘날 독일의 라인강에서 시작해서 클로비스의 궁전은 오늘날 프랑스 파리에 있었고 왕비는 부르군트족의 아름다운 공주 클로틸테였습니다. 클로틸테는 그리스도교인으로 프랑크족과 종교가 달랐습니다. 클로틸테는 클로비스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클로비스는 로마 카톨릭의 신자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클로비스를 따라 프랑크 왕족은 카톨릭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프랑크 왕국은 카톨릭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는 수백 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중세의 기사. 프랑크 왕국에는 이후에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될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죽으면 왕자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풍습이었습니다. 왕자들은 자기 땅을 갖게 되었고 자기 성에서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적으로부터 자기 땅을 지키고 전쟁으로 땅을 넓히는 것은 왕이나 왕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려면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기사는 왕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사도 성을 짓고 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큰 공을 세운 기사는 가장 높은 귀족인 공작이 되었고 공작다운 백작, 백작다운 차작, 남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왕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땅과 높은 지를 얻은 기사들은 여러 특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왕자들처럼 귀족의 아들들도 땅과 특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땅을 나눠서 다스렸고 왕에게 하사받아 대대로 물려주는 땅을 봉토라고 합니다. 봉토의 한가운데는 성이 있고 그 둘레 땅이 있었습니다. 성벽 밖에는 농부들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봉토에 속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부들의 들판과 마을은 성에 사는 왕이나 귀족이 지켜줬습니다. 농부는 왕이나 귀족에게 세금을 내고 왕과 귀족이 먹을 식량도 바쳐야 했습니다. 욕심 많고 마음씨 나쁜 왕이나 귀족이 땅에서 태어난 농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농부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봉토 밖으로 나가면 숲과 늪이 있었고 숲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노리는 산적이 있었으며 거기다가 숲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나 마녀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당시 농부들은 글자도 몰랐고 다른 나라나 다른 마을의 소식도 거의 몰랐습니다. 바깥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을 만들어냈고 온갖 괴물, 마법사, 마녀, 용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상상력인지 또는 그 모든 것의 합작품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봉건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중세에는 대놓고 수많은 민족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귀족들은 군대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전쟁은 유럽 곳곳에서 쉼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말과 갑옷, 무기 그리고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힘들게 일하는 농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농부들은 군인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를 내놔야 했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많은 곡식을 수확해도 귀족들한테 다 빼앗겼고 귀족들은 모든 것을 가져가서 농부들한테 남은 것은 거의 없어서 굶주리며 추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농노라고 불리는 이 농부들은 봉건사회의 한 계급이었습니다. 봉건사회는 전쟁을 하는 전사와 귀족, 예배를 올리고 성경을 연구한 성직자와 수도사, 농사를 짓고 세금 내는 농노 같은 계급이 있었습니다. 각 계급은 서로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왕과 귀족은 밭과 마을을 지켜줬고 농부들은 먹을거리와 물건을 만들었으며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이것을 먹고 사용했습니다. 중세 계급은 아주 엄격해서 아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럽에서 중세를 지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2세기 일본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계속된 두 무사 집안의 전쟁이 모두 끝나고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장군이 무력으로 군사정권을 세웠습니다. 막부라고 불리는 이 군사정권 시대는 이후 700년이나 이어집니다. 막부의 우두머리를 쇼군이라고 하는데요. 쇼군의 통치가 가능했던 것은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무사 사무라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쇼군은 충성을 바치는 사무라이한테 땅과 특권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사가 왕의 땅을 지켰고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며 전쟁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 카롤링거 왕국 두 번째 이야기. 프랑크 왕국의 공작 피핀은 파리에서 100km 떨어진 수아송에 봉토가 있었습니다. 피핀의 별명은 땅딸보였는데요. 물론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땅딸보 피핀은 좁다란 자기 영토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피핀은 야망이 매우 커서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전도 세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였고 로마의 교황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핀은 이탈리아의 군대를 보내 침략자를 막아주고 교황이 영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카톨릭 교황청을 왕국처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황 자카리아는 감사의 뜻으로 피핀을 지지해줬고 751년에는 피핀이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정말 땅딸보 피핀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핀의 맏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키도 훨씬 컸는데요. 피핀의 아들은 샤를마뉴, 즉 그 유명한 카를 대제입니다. 아버지 피핀을 지켜본 샤를마뉴는 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로마에 보냈고 덕분에 교황령은 더 넓어졌습니다. 교황은 샤를마뉴를 로마교의 수호자라고 불러줬습니다. 교황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샤를마뉴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샤를마뉴의 목표는 유럽 전체를 손에 넣어 유럽인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랑고바르드족, 작센족, 아바르족, 슬라브족, 고트족, 서고트족을 꺾고 샤를마뉴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샤를마뉴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샤를마뉴는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하나의 종교와 문화로 제국을 통일하겠다는 꿈, 지식의 바탕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 800년경 샤를마뉴는 서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안팎으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가 건설한 이 거대한 왕국을 카롤링거 제국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샤를마뉴는 그럼에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무술을 배우고 전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전부 그랬다고 합니다. 수학이나 철학 그리고 과학같이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마뉴는 궁금한 게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세는 이런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샤를마뉴는 전 세계 학자들을 자기 궁전에 불러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학자들을 초청해서 시대의 의미나 우주의 탄생과 같은 것을 토론하고 싶어 했습니다. 샤를마뉴는 로마 제국어인 라틴어도 배웠고 교회와 수도원에서도 라틴어를 가르치게 했으나 샤를마뉴에겐 여전히 글쓰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강철검을 들고 전쟁을 하느라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쨌든 교회가 가르칠 기본적인 지식을 쓰는 일은 수도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학문을 발전시키려는 샤를마뉴의 노력은 대학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샤를마뉴가 죽고 200년 정도가 지나자 유럽 곳곳에서는 아주 많은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1088년에 문을 연 볼로나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1096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고딕식 교회. 샤를마뉴와 교황은 서로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샤를마뉴는 제국 곳곳에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지었고 처음엔 로마네스크 양식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는 신앙심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지은 진짜 이유는 더 높고 웅장한 건물을 지을 건축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세기가 지난 1100년경 유럽에서는 새로운 건축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훨씬 크게 짓고 커다란 창문을 내고 아름답게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짓게 되고 이런 교회를 고딕식 교회라고 합니다. 지붕을 가로지는 뼈대는 기둥이 받는 무게를 줄여줬고 널찍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기둥은 높고 둥그런 지붕을 떠받칠 수 있었고 높고 뾰족한 지붕은 신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은 두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로마네스크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고딕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높다란 탑은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샤를마뉴의 대관식. 800년 12월 25일 샤를마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 베드로 대성당에 와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날 샤를마뉴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서로마를 계승한 샤를마뉴는 그러나 로마인이나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게르만이었고 그 게르만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게르만이라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프랑크족이 유럽의 황제가 되어 유럽에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과시했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제국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샤를마뉴는 황제가 된 지 14년 만인 814년에 죽자 제국은 새 손자에게 넘어갔고 새 왕국으로 갈라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샤를마뉴가 세운 대학교도 쇠퇴했고 문화유산들은 제국 곳곳의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샤를마뉴의 카롤링거 제국은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만들고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은 그만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샤를마뉴, 그러니까 카를 대제는 하나의 유럽을 꿈꾸었고 그 꿈은 1200년이 지나 오늘날 유럽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또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대학의 역사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학교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했습니다. 중국에는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알렉산드리아에 대규모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사태는 교육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476년부터 샤를마뉴가 황제에 오른 800년까지 서양에서 고대 책들을 구하고 지식을 연구한 것은 수도원의 수도사와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1088년 볼로나 대학이 세워졌고 이후 유럽 곳곳엔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1096년, 파리대원 1150년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유럽의 역사, 켈트족과 바이킹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 개굴.